최근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많이 오른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이 다소 과열됐다는 진단이 나오는 반면에 부진했던 신흥국 주식은 가격 매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스몰캡으로만 국한하면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흥국에서도 약진하는 주식을 이용해서 버티다가 보면 선진국에 있는 주도권이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금리 인상 신호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성장주와 가치주가 함께 오르는 과도기를 의미하는 회색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주 혹은 가치주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서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이익이 받쳐주는 기업 중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녹십자와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S-OIL, 그리고 10%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LG이노텍과 심텍, PSK 등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에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2850에서 300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분기 소비 시즌에 진입한 데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승인 이벤트는 긍정적이지만 물가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섭니다. 또 4분기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대형주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달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순 매도로 돌아서는 등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은 소프트웨어 업종 내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NFT와 메타버스, 플레이투언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일주일간 테슬라 주식을 계속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주주의 주식 처분 소식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테슬라 주가는 20개월 만에 최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8일에서 12일, 5일 연속으로 총 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1,4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6일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테슬라 지분 10%를 팔지 결정해달라는 돌발 설문을 진행했었죠. 이 설문에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8%가 매각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는 매도 주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1,000 지지선이 깨지지 않았지만 머스크가 주식을 추가로 매도할 경우에 테슬라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23%인데 최근 일주일간 매도한 주식은 보유 물량의 약 3%로 트위터 설문에서 밝힌 10%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수혜와 연말 배당 기대 등 호재에 주목받아왔던 보험주가 기대와는 달리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발표하며 돈줄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에도 좀처럼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3분기 실적 호조에도 주가가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삼성화재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 22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5%가 늘었고요. DB손해보험의 올 3분기 누적 순이익은 6,4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가 최근 고전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금리 상승 호재를 너무 빨리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시장이 미국의 테이퍼링을 앞두고 금리 인상을 너무 급하게 선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보험주에는 악재였다는 분석입니다. 배당에서도 보험주는 올해 더 나은 성과를 보인 은행과 증권사에 밀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 한 달간 부진을 겪으며 업종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주식시장을 이끌던 바이오 업종이 크게 빠지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으로 촉발된 미디어와 게임 업종이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KRX 섹터 지수 중 1개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수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로 16.7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1.53% 등이었습니다. 이어 반도체가 2.84, 정보기술 2, 자동차가 0.45% 등의 순이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KRX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지수는 26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크래프톤, NC소프트, 하이브, 넷마블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주도주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콘텐츠 관련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진 것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저녁 화상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뭐 최근 지지율이 떨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전의 키도 이제 카드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시진핑 주석은 좀 6중전으로 이제 장기 집권 준비를 좀 끝내면서 정치적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야 할 그런 시점이 좀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소식이 좀 들린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대만의 독립 이슈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이 좀 더 부각돼서 나타날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소식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잠깐 보여준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바이든을 초청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 양국 관계에 대한 개선 여부가 좀 초점에 맞춰지기도 하면서 국내 증시 흐름이 좀 좋았던 것을 본다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이 일단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는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미중 리스크 해소로 계기로 해서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공급망 이슈에서 좀 자유롭지 못했던 반도체와 철강 섹터,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와 포스코 종목군들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좀 일단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미중 갈등 시마다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었던 히토로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군들이 유니온, 뭐 동국 RNS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예,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공급망 이슈에서 좀 어느 정도 해소 기미가 보여지는 반도체 종목군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철강 섹터에 있어서는 포스코와 이제 관련된 이제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비춰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에서 75% 정도를 좀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뭐 공격적인 이슈로 발생이 돼서 유니온이라든가 동국 아레나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SK하이닉스와 포스코 또 그리고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는 유니온과 동국 아레나스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